다리가 없는 것 같아? 공간심밖에 없는 것 같아? 다리 있어. 왜 이래? 다리 있다고? 아 느낌이 이상해. 여러분 까루가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스쿼트 1000개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하필 만우절이더라고요. 까루는 저랑 커피를 마시러 오고 있는데 오니까 스쿼트 1000개를 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까루랑 스쿼트 1000개를 할 거예요. 까루야, 내일이 만우절이더라고. 빨리 가방 벗고 브리스 벗고 내 앞으로 와. 까루야? 빨리 인사해, 올라갔다 그거. 아니 뭐 진짜예요? 진짜야! 유튜브는 커피 여기 준비돼 있어. 원래 커피도 까나리로 준비하려다가 커피 사놨다, 커피. 와, 전화했다.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왜 그래? 야, 너 이렇게 몸이 뜨겁니? 오늘 덥지? 아니 지금 너 때문에 더 뜨거워진 거야? 내가 인트로는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 바로 그냥 스쿼트 하면 돼. 밥 먹고 왔는데 밥 먹고 하고 이게 좀 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 그래도 몸 좋아. 하나, 둘, 셋! 자, 하프 스쿼트 갈게요. 개수는 안전하게 세워줄 거야. 네. 어, 오늘은 그게 없네요? 뭐? 이거 보여지는 게 없네? 어, 보여지는 거 없어. 그냥 속으로 세워줄 거고 한 100개마다 알려주면 될 거야. 먼산 바라보지 말고. 네. 지금 4시. 여러분 지금 4시예요, 4시. 아니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박스에다가 애플워치 놓은 것도 안 갖고 왔네. 네. 내가 시간 체크해줄게. 아, 그래. 다 보인다 저기. 그냥 천천히 가는 거. 아니 복수 나는 저번에 내가 복수를 한 게 아닌데. 복수했더니 돼버렸지 뭐야? 네 참. 너 알지 그때 근육통. 네. 이거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컨텐츠야. 왜냐면 나도 스쿼트 1000개가 너무 오랜만이거든. 이거 하고 김계란님도 알 엄청 보내셨잖아요. 그니까 호수를 기어다녔지 계란님도. 나도 그래. 기어다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힘들어. 나 지금도 힘들어. 나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아침에 운동했어? 응? 아침. 머리 잠깐 비우고. 머리 비워. 얼마나 어이없어. 나는 아니 여기 피디님이 제가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형님이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시더라고요. 왜 이게 왜 있는 거지? 오늘 얘랑 분명히 같이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커피 커피 중간에 마셔 다 한다는데.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얼굴이 뭐야? 아 이게 너무 잘 잡힐 것 같아. 유튜브는 리얼이지. 아 애들이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에 커피 한 잔 해갖고 저 잠깐 사무실 갔다 올라오고 이때 한번 그래 그랬더니 이거라고 했네 내가. 나 손가락고 그때 너 300개 하고 너 어땠어? 근데 응? 나는 그때 얘 300개에서 되게 놀랬거든. 아팠지. 아팠지. 근데 지금 그 3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요즘 뭐 하고 지냈어? 아, 카메라가 있어서 좀 웃기긴 한데. 뭐 하고 지냈어? 나? 아니 우리 맨날 만나면 나 이래서. 나 똑같이 뭐. 봤잖아 아까. 운동하고. 이거 있는 거 봤잖아. 이거 하더라고. 날개뼈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목체 날개뼈 막 이렇게 잘하대? 응. 이렇게 했대. 하하하하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원래 눈으로 욕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까 이게 본심이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이게 본심을 숨기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까루가 이제 프로가 됐네. 지금 성장하고 있지? 성장통이네. 성장통이야. 성장통 치고 너무 분명히 오늘의 기점으로 너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거야. 고맙다.
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겨드랑이 땀이 엄청 나더라고. 카메라 때문에. 근데 이거 이게 왜? 이게 두 개야. 그냥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 왜 시작하는 뭐야? 와. 아 그러네 매트가 두 개였네. 난 내가 혼자 찍는 척하다가 널 조연시키려고 했지. 아니 하필 만난 날짜가 만우절 전날이잖아. 그래서 중간쯤부터 잘했네. 계획을 했어. 언젠가 할 거 예상하고 있었지. 아니 스쿼트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 4월 달에 하자고 했잖아. 아니 진짜 3월이잖아. 자 3월이 지금 3월이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00개 했어요? 100개 넘었고 200개 하고 한 10초 쉬자.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이거 언제 올라가? 어? 이거 4월 중에 올라가는 거야? 다음 주면 올라가겠지. 재밌겠지? 재밌겠네. 예. 재밌겠어. 여러분은 지금 해탈의 경지에 오른 까르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해탈에서 힘이 풀렸어요. 혀임도 풀렸어요. 발음이 오늘 좀 부정확해요. 내 텐션을 맞춰가면은 생각보다 그 약간 계속 이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하게 될 거야. 와. 와. 밖에 덥지? 응. 더 더워 지금. 갑자기 오늘도 덥더라고? 더 더워 지금. 왜 오늘은 가방에 밴드가 하나도 없었어? 아니 원래 그 밴드도 이제 챙겨서 다니는 거. 그러니까. 밴드야. 촬영 있을 때. 커피 마시는데 내 밴드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아, 너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는 밴드 안 해? 안 하지. 오. 운동할 때, 그거 여자들도 쓰냐? 여자도 밴드? 쓰지, 진짜? 쓰지. 오. 밥 1인분 먹었어? 1인분 초과해서 먹었어? 초과해서 먹잖아. 내가 부르겠다. 지금 많이 불러. 이렇게 근데... 내려가서 이 딱 저점 찍을 때마다 조금씩 부대겨. 저점 여기죠. 저점에서 여기 팍 이렇게 튕길 때 부대겨. 우리 까르는 밥을 먹어도 이렇게 복근이 선명하신 거예요. 아주 멋진 친구죠? 생각하기 잘했네. 잘했어. 오늘 몸 좋아. 나 오늘 촬영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이라니까? 야, 유튜브는 이걸 이렇게 붙인다? 언제나 준비돼 있어야 돼. 잘하네. 아, 근데 크로스핏이 영상이 진짜 재밌게 나와서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내가 진짜 다신 안 할 건데 한 번쯤은 재미로 한 번 더 하고 싶더라고. 아, 그렇지. 컨텐츠를 위해서. 그럼 그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그럼. 근데 내가 그때 버피 테스트 때 힘 다 뺀 거 알지? 그치.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나도 댓글 모니터링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막 그 볼 무게도 막 많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 근데 그 볼의 사실 무게가 너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그치. 왜냐면은 버피를 일단 2분 안에 35개를 했다는 거는 팔 못 썼어. 대단한 거야. 그 뒤로 또 했어? 지금 내가 스쿼트를 1000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 오 진짜? 오 시무뜨 오 까로. 의미가 없어. 볼의 무게는 그래. 만약에 그런 거 안 많이 물어보더라. 훨씬 무겁게. 그치 무겁게 그냥 들지. 훨씬 쉽게 했지. 백스쿼트 엄청 잘하는데. 그래 점점 자세가 잡히니까 후반부에는 확실히 자세가 훨씬 좋더라고. 신기한 게 3라운드 지나면서부터 볼 던지는 그 자세가 됐어. 딱 잡히더라고. 내가 처음에 몸치야. 안 해본 운동을. 근데 몸에 잡히면 그때 딱 감이 와. 후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네? 오 다 했네. 다 했어. 후. 금방인데? 금방이야. 근데 벌써 10분이 지났어. 와. 10분에 그냥. 어? 10분에. 집중하라고? 아 10분에. 기분 안 좋아 갖고. 10분에 200개니까. 응. 50분 걸리는 거네 그냥? 아니 원래 빨리 스트레이트로 하면 400개면 끝나거든? 아니 40분이면 끝나거든? 아 내가 이제 부대끼고 합투스쿼트 오케이 깊게 하지 마. 오케이 또 합하면 또 그래.
까르기 안 앉아요. 까르기 좀 가던 겁니다. 아쉽네요. 스쿼트 천 개는 일단 스쿼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관절 접히는 부분이 지금 무릎보다 아래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후. 아 이제 땀 나기 시작한다. 땀 아파서 났어요. 여기 딱 방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겨드랑이 잡고 이렇게 됐어? 자 커피 한 모금 하자. 이제 팔개. 이제 팔개 많이 했네. 네.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금방이야. 우리는 이미 천 개 한 것 같거든. 자 다시 이게 쉬었다 가면 땀이 더 나거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쭉쭉 가야 돼요. 갑니다. 레디 고! 후. 워밍업 됐어요. 셋. 나 이제 조금 이제 적응. 그치. 그냥 여기에 내 몸을 맞추면 돼. 이 움직임에 내 정신을 우겨 넣고 그래. 이 같이 하는 거지. 그래 고맙다. 너 만우절 때 뭐 당해본 거 있어? No. 없어? 아주 새로운. 나 처음이야. 아 진짜? 고마워. 행복한 네가 내 처음을 선물해야 돼.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후. 이거 자주 돌려볼 것 같아. 아, 그때 내가 4월 1일에 내가 당했는데 내가 그랬지 이러면 4월 1일마다 보게 될 영상이지. 아니 근데 너 그때 300개 진짜 나랑 속도 잘 맞춰서 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운동 엄청 챌린지 잘 된다 그랬어. 눈 좀 떠봤다. 고맙습니다. 천개도 화이팅 하시죠. 이게 같이 보면서 하게 되면은 그냥 하게 돼. 이거 켜놓고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 저 두 사람이 뭔가 같이 해주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틀고 혼자 게스트 세면서 하면 진짜 약간 고독하거든. 스쿼트 천 개는. 저는 지금 사실 고독해요. 왜? 아, 내가 있잖아. 후. 고독해. 요새 아픈 데 없지? 어? 아픈 데 없지? 지금 항상 지금, 건강해요. 지금 약간 뇌가 아프거든요. 문 열고 들어올 때. 반타작 가면 아주 딱. 아픈 데 없어. 행복해. 아니 그때 저는 크로스핏 하면서 놀란 게 얘가 오전에는 딱 운동할 때 앞뒤로 맞춰서는 진짜 타이트하게 딱 건강한 것만 먹더라고요. 닭가슴살이랑 막 고구마랑 이렇게. 아 그치. 아침에 딱 식단하고. 근데 이게 딱 잡히니까 식단하고 운동하고 자유식 먹고 하니까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유지어터고 일반식을 하면은 절대 그냥 건강식에서는 거리가 먼 식사만 하는 줄 아는데 유지어터라고 하면 제 기준에는 건강한 것도 좋아하고 몸에 나쁜 것도 좋아해요. 좋아요. 그치?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거울로 몸 보면서. 그쵸? 몸 좋아. 어? 몸 좋아. 좋아, 좋게 나왔어? 아주 까매. 아, 아까 너무... 너 더 까매질 거야, 그러면? 버텼으니까. 와. 내가 제일 까매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운동 유튜버들이 지금 시선 걸고 있거든. 진짜? 날 따뜻해지니까. 그럼 너는 여기서 계속 더 부스터 얻는 거야? 아 나는 그냥 내가 제일 까매야 돼. 내가 제일 까매야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누군가 까르보다 까맣다 몸이 그러면은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태닝을 아마 다닐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상으로 하면은 위험해. 위험해? 어. 이미 약간 학교 가려? 지금 좋아. 아니 지금 좋죠. 근데 원래 까만 사람들 어떡해? 부럽지. 아니 너보다 까면 어떡하냐고. 부럽지. 그러고 끝? 어떤지 나는 잘 모르지. 그래요. 그럼 언젠가 네가 까만 유튜버에서 밀리면 그때는 뭘 밀 거야? 까만 걸 밀려. 근데 나보다 까만 분들 꽤 그래도 계실걸? 그래? 아니 좀 밀고 나가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운동 유튜버 중에 제일 까만해. 그 다음에는 몸 제일 좋은 걸로 몸을 너는 계속 키우고 싶어? 아니 그냥 다 지금은 가자. 좋지. 그냥 이제 끝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끝을 아는 친구야. 지금 그 최고점을 찍었어. 그래서 여기서 유지해야지. 이제 내려가지 않고 그치.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그거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 까루 채널 아니고 히브튼 채널.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300. 500개 하고 30초 시작. 잘하네 이 친구. 이미 고지를 넘었어. 지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눈 안 부딪지. 눈 안 부딪지. 그게 내 인생, 네 인생에 가장 힘들었지 그 순간이. 그렇지.
그거 하고 이제 가사파이터. 뭐가 더 힘들었어? 근데 그게 약간 힘든 게 좀 다르지. 달라. 몰아치는 힘듦이랑. 이거는 가짜파이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끝까지 그냥 쥐어짜는 느낌이고, 가짜 사나이는 이미 내가 나의 그거 통제를 벗어났는데도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신적으로는 근데 가짜 사나이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 정신적으로는 가짜 사나이, 육체적으로는 가짜파이터. 후폭풍은 누가? 후폭풍은 뭐가 컸어? 가짜 사나이가 컸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게 좀 힘들었지.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짜 사나이를 했었을 때 기절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과호흡에 대한 트라우마를 못 겪었으면 못 이렇게 뭐야 극복을 못 했으면 극복을 만약에 못 했으면은 이게 더 힘들었겠지.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바로 극복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가짜 파이썬을 극복이고 뭐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다음날 몸이 또 몸이 그냥 그냥 막 반지를 그냥 막 하니까. 내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한 것 같아. 이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나한테 너무 몸을 너무 몸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조금 아끼게 될 것 같은데. 오늘부로 조금 더 아끼게 될 거야. 뭔가 평생 한 번 하면은 진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하는 거를 매번 하는 것 같아. 아 맞아. 속도를 좀 줄이긴 해야 돼. 빈도를 좀 더 낮춰야 돼.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인생에서 좋은 건지. 헷갈려. 지금 약간 멘탈 붕괴 과정을 겪고 있는 까루를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쉬어야지. 뭘 쉬어. 쉬려고 했는데 너가 갑자기. 미안.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와, 좋은 친구네. 오늘은 내가 미안해서 이 오늘 속인 걸로 인해서 밥은 내가 두 번 더 살게. 괜찮지? 그래, 그때도 의심을 하게 되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이제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나 의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들이 이제 너무 믿겠어. 아니, 나는 아까 너가 안 와서 오빠를 의심했다? 오빠가 뒤에서 까르랑 뭔가 해가지고 나 엽나? 약간 진짜 잠깐 1초 그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그럼 원래 가진 개편이야. 원래 팔을 안으로 굽는 법이지. 그렇지. 500개 되면 알려주세요. 후. 와, 근데 이 300개하고 느낌이 다르네. 달라. 계란 선배님 왜 그랬는지 알겠네. 달라요. 후. 이게 날씨가 지난주만 했어도 괜찮을 텐데 지금 오늘 갑자기 기온이 올라서 훨씬 더 힘들다. 후. 야, 나 600개 한 것 같은데. 마시고 내쉬고 호흡 저절로 하게 되지 않냐? 네, 잘하고 있어요. 집중! 야, 진짜 500개만 해도 너 진짜 대박이다. 나 초대박 치려고 지금. 응. 성향. 여러분, 우리 까루 채널도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이 친구 굉장히 자연인이에요. 되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까루 채널에서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마음껏 얻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300개 될 정도의 시간인데? 네, 500개 되면 알려달라고 그랬거든. 그래? 그냥 25까지 하면 되겠구나. 자배. 잘하고 있다. 강가로? 너한테 강가로라고 하는 애 있니? 미안해. 말 씹혔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강가로 귀여운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안 맞아. 배 아파. 웃느라고 땀이 더 나네. 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 왜 나 이게 힘들까? 나도 힘들어. 아니, 저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땀 터지고. 고릴라처럼 하지 마. 까릴라. 아, 죽겠다. 뭐가?
행복해 보여갖고. 너 안 행복해? 여기에 이렇게 행복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아 좋다. 아 행복 좋아. 이제 딱 20분 했어. 근데 우리는 절반 넘어서고 있지. 알아. 응. 보고 있어. 사실 그때도 이치가 시계 보이는 거라서. 너 시계 보면 더 힘들어 아니면 더 할만해? 뭐, 나 뭐 안 하는데 지금? 아 더워. 엉덩이 꽉 조이고. 아니 근데 생각해봤는데 어. 남자 게스트가 있었어? 운동하는 걸로 그 선생님하고 막 토킹하는 거 말고 계란 형이랑 블리스 말고는 없었어. 아 두 명 나는 있었구나. 원래 먼저 이렇게 제안을 안 하니까. 아 맞네 두 명 있었네. 너는 완전 예외지. 내 친구인데 먼저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아 멸치도 내가 먼저 연락했구나. 아니 그분은 약간 나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들이 내 연기인 줄 알아. 연기 아니야. 떠나는 거 보이죠? 이게 원래 사람들이 다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그때만 총기를 잘하지만 박스 와갖고 10분 하는 거 하고 죽지 나가 떨어지지 똑같아. 아니 진짜 힘든 거 알아 사람들이. 어, 힘든 거 알아? 아세요? 머리를 버티는 거 알아. 아 이게 딱 엄청 많아. 아 얘 계란이보다 더 웃기네. 후. 그래도 이 정도면 속도감 진짜 잘 유지하는 거고 체력도 좋은 거고 힘도 좋은 거야.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 아직 호흡소리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요. 호흡소리입니다. 음악 좀 적당히 좀 잘 깔아주세요. 지금 몇 개 했나요? 스펙이 넘은 거 같은데? 오 다섯 개 남으면 알려주세요. 열 개 남으면 알려주세요. 와씨 와씨 우리 휴지 조금씩만 주시면 돼요. 아 저기 있구나. 잘하고 있어. 아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도 약간 바꾸면서 해야 돼. 따로 1분 쉴게요. 나 땀 좀 닦자. 잘하네 우리 형욱이. 발바닥 왜 아파? 발바닥은 아... 그 자리에서 네 체중을 네 발바닥이 500번 받았다고 생각해봐. 아? 아니야. 아... 못 들은 걸로 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땀 나는 거 봐. 야, 나 땀 잘 안 나잖아. 몰라. 나는 원래 땀이 별로 없어. 야, 좀 다시 좀 다정한 까로로 돌아와봐. 오늘 겁나 뿔났어. 좋은데? 준비됐어? 강가로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24분 됐거든? 200개 가자. 하플도 돼. 시작. 하플은 없어. 나 없어. 학원 안 나와. 남자네. 발을 조금 더 이렇게 오픈했다가 무릎 조절 조금 해봐. 이제 또 제 말 목소리가 좀 익히면 안 들릴 거예요. 너는 왜 사람들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 귀를 좀 맞았어? 아니. 그러면? 음악을 너무 크게 들어. 아 왜? 왜 그래? 귀 안 좋게? 보통을 잊으려면 어머. 어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하면 힘들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 아 노래 들어줘. 싶다. 노래 들어줘. 그냥 노 닦았잖아. 아 너무 웃겨. 아니 고통을 느끼면서 왜 노래를 크게 들어서 귀를 아프게 해.
귀가 아픕니다. 아, 방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했어요, 방금은. 따라하지 마세요. 후.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 시계로 보죠. 저 시계가 10회 갈 때까지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5야. 화이팅 한 바퀴 못 왔어, 이 멍청한 자식. 화이팅! 멍청하지 않아! 기특한 우리 까로. 고마워. 아, 트림이 계속 나와. 저하가 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코는 저만 괴로울게요. 여러분은 눈만 즐거우세요. 아, 좋게 했다. 소화 좀 되고 있지? 어. 다 됐어. 와. 와, 엉덩이가 너무 아프네. 이상한 거 하지 마. 아, 좋아. 열심히 임하는 태도 좋아요. 시계 보지 마. 눈을 잠깐 멀리, 약간 멍하게 둬봐. 햇살 쌓아. 햇살 쌓아. 오늘, 아, 웃겨서 힘들어. 아니, 아까 오는데. 벚꽃이 이렇게 쫙. 어, 벚꽃 너무 예쁘지? 나도 아까 운동하다가 봤어. 아, 벚꽃 진짜 이쁘다. 근데 뭔가 그 순간이 약간 슬로우 모션 같아. 그런데 그 이유가 이거였네. 네? 운수 파노라마가 운수 좋은 날이야. 후. 오늘은 까루의 성장통이 있는 날. 지금부터 성장통은 약 열흘 동안 있어요. 이게 한 5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 내 유산소 잘 살려야 돼. 아, 고맙다. 강도 진짜 절반만 해도 돼. 아, 절반밖에 못할 거야. 너 요즘에 계속 뛰어? 10km씩? 30분씩 뛰어? 아, 이제 아주 이제. 그러면 걸어? 이제 운동에 대사는 안 해서. 어. 다 안 해서? 이제 안 해서. 얼마 전에 나이키 촬영해가지고. 원래 9kg만. 너 봤어? 뭐 15kg 생일 처음 뛰었다고? 12kg. 야, 나도 15kg? 12kg 정도 뛰어봤거든? 지금 발목하고 다리 망가졌는데. 생일 처음 뛰는 그 키로수를 찍을 때마다 그냥 너무 약간 극한의 그런 심장이 터지는 느낌과 이 다리에서부터 몸이 약간 불타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치, 그치? 난 처음 해본 적이 없거든. 다 경험치. 좋은 경험치. 그러니까 딱 인생 한 번만 하면 괜찮은 것들을 너무 많이 했어. 언제 뛰었어 지금 최근에? 했어? 최근에 언제 뛰었어 12km? 일요일에. 별로 안 됐네. 토요일인가? 그래서 아직 리커버리가 안 됐는데 또 조직이 있네. 좀 쉬어라 일주일은. 쉬려고 했는데 인생에서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이미 오늘은 우리가 들어섰고 만우절 마주 했고. 들었대? 나도 몰라. 나 만우절 근데 이렇게 큰 장난친 거 처음이거든. 나도 축하. 고마워. 받아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얘가 너가 청바지 입고 와도 그냥 벗기고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네가 이 바지 입고 올 걸 이미 알고 있었어. 평일에 하는 거 이거. 오토바이 타야 돼서? 아니 그냥. 그냥? 편해서? 언제 운동할 때 너처럼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운동하시죠. 준비돼 있는 유튜버예요 여러분. 네 불러주시죠. 오 600회 때. 좋아. 600회? 좋아. 야, 우리 이제 절반 넘어섰다고. 손도 좀 써야 되겠다. 손 아까부터 쓰고 있었지, 나는. 얘는 이렇게 났네. 오케이, 자, 이런 느낌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 약간 스윙 타는 느낌이야?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크로스핏터들은 약간 스윙을 잘 쓰는 것 같아. 아, 몰라. 턱걸이 할 때도 약간 이렇게 하잖아. 몰라.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쉽지 않지. 응.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냥 처음에 너무 막다람을 하고 쉬어서. 맞아. 어깨 충돌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위험한 걸 느껴서. 맞아. 처음에 좀 연습하고. 광배가 좀 힘이 길러지고 그렇지. 자극이 충분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 견갑대도 안정화가 돼야지. 이게 멋있잖아, 막 파닥파닥거리는 맞아, 게. 맞아, 멋있긴 해. 화로처럼 막 이러니까. 맞아, 화로 같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데 그냥 좋죠. 항상? 맞아, 보기 좋다고 따라하는 거 좀 위험한 행동이지?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 막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만해요. 잘하고 있다, 까로야. 팔 움직임 한번 바꾸고. 인중이랑 코에 땀 많이 났어. 아, 나 인중에 땀 맺히는 게 나 그거 싫더라고. 왜? 몰라. 나도 내가 그냥 싫어. 나도 나.
난 콧잔등이랑 맨날 착하고 아니 내가 너무 모자란 거야. 아 그래 그래서 그랬었는 거야. 난 또 뭐 때문에 싫다고? 몸에 나는 건 멋있고? 어? 몸에 짬나는 건 멋있고? 몸은 뭐 괜찮지. 뭐 30분? 뭐래? 30분 했대요. 나때? 네? 나 30분 했대. 뭐 이상 없어. 나 이상 많아 지금. 가장 근육이 좀 지치게 느껴지는 데가 어디예요? 네? 근육이 어디가 많이 지쳤어요? 지금 다 지쳐 있는데요? 뱅구 같아. 지금 머리 지쳐 있는 거예요? 뭐야. 아 오늘아 기립근까지 아프네. 진짜 뭐가 잘하고 있다 너. 강가루 힘내라. 와 이거 버금인들 따라한다고요? 가끔 하시더라고. 와 리스. 근데 저는 무조건 따라하세요가 아니죠 아시죠? 정확한 자세가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 호기심이 하기에는 개수도 많고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굉장히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100개부터 차근차근. 몇 개세요? 300개? 666? 이거지. 난 이거 할 때 내가 모질라를 보였는데. 하면 힘이 나잖아 또. 다리가 없는 것 같아. 이상해. 상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다리 있어. 왜 이래? 다리 있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아 느낌이 이상해. 아우. 느낌이 왜 이래? 할 수 있어. 왜 이래? 무슨 꾸는 것 같아 지금. 아 진짜로? 에? 왜 꿈꾸는 것 같아? 아, 배 아파. 에? 아, 오빠 나 울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얘 너무 웃겨. 밤새면 다음날 약간 기몽사몽한 느낌이 들어. 이게 지금 꿈 같은데. 아, 야, 씨. 울면 안 돼. 나 진짜 웃기면 울어. 빨리. 너가 하지. 아, 진짜 미안. 와, 야, 다리가 느낌이. 신기하다. 오늘 뭐가 그냥 택시 타고 가, 내일. 내일 찾으러 와. 내일 오토바이. 아니, 무서워. 여기 또 오기 무서워. PTSD 올 것 같아, 여기 지나가면. 아니야. 알잖아, 난 항상 너한테. 웰컴인 거.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 장난인 걸로 할게. 저도 오랜만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이렇게 스쿼트 전개는 간간히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1, 2년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근데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근피로도도 있고 몸에 무리가 되니까.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뭐야 뭐야. 커피 한 잔에 다른 느낌이 있어. 이거 없나 봐. 아까 울 뻔했어. 아이고. 어이구 다리 이상하다. 어. 야 신기한 느낌이네. 아 예편 웃기게 하네. 우가 100개 하고 치고 100개 하고 치고 100개 하면 끝이야. 알지? 역시 남자네 남자야. 갑니다. 그래. 자 하프 오케이. 아니 하프 없다. 아 월 시작. 아 자꾸 시계 보지 말라고. 아, 왜냐면 여기 느낌이 별로 안 오니까 뭔가 집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 자, 4월에 혹시 좋은 목표 세우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5월달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이거 끝내는 거 끝내고 제가 설치를 가래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아, 우와. 너무 웃겨. 재밌다. 재밌어? 좋겠다. 너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아, 지금 또 질문을 삼가도록 할게요. 어떠한 대답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 웃기네. 느낌이 웃겨. 야. 눈, 눈 크게 뜨죠. 아, 너무 웃겨. 배가 아프고 기립근이 땡겨. 아유, 느낌이 없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
강가루! 강가루 화이팅! 고릴라 같은. 나 진짜 웃기네. 야. 야. 웃긴다 웃겨. 웃긴다 웃겨. 호흡이 살 길이다. 그냥 그렇게 됐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목표 800개. 가장 가까운 목표부터. 화이팅. 까루야. 네? 풀스쿼트 안 해도 된다 했다 나는. 풀스쿼트 안 해도 돼요. 바꾸면 없지. 아, 숨이 별로 안 찬데. 그치? 숨이 차. 이게 지금 우리는 무산소 대사를 하고 있어. 유산소성 대사가 아니라. 어이가 없네. 이게 무산소성 대사라서. 근육통도 피로물질이 어마무시. 너 오늘 잘 자야 된다. 너 잠은 잘 자지? 평소에. 잘 잤어? 어. 숙면하는 편? 아니. 숙면 안 취해? Nope. 왜? 알람을 딱 맞추잖아. 딱 이제 자. 어. 눈 감았고. 별로 안 있었는데. 그게 잘 자는 거잖아. 바로, 바보냐? 바로 다음날이야. 나도 그래요. 왜 그래? 잘 자는 거야. 야. 이거 잠 설치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중간 좀 깼으면 좋겠어. 나도야. 나 두세 시에 깨갖고 눈 감아도 들렸지. 왜 또 아이고 두세 시야? 또 운동해야 되는데. 아 힘들다. 근데 눈 뜨면 열심히 보자. 그래 곳이야.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 야 너 진짜 잘한다. 인정한다. 잘하고 있어? 아, 아유, 다 왔어. 아유, 아, 글씨 좀 더 써주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우리 까로 지금 시력 잃어가고 있어. 아, 어떡하냐. 아, 자, 몇 개 남았어요? 800개? 900개? 야! 다네! 다 왔어. 이야! 진짜 진작 하고 싶다, 진짜. 근데 내체럴 진짜 주작 없지 않냐? 너무 리얼이지. 개수를. 다네, 가짜 사이 같아. 오바는. 리얼이야, 리얼. 피부 뜸은 리얼입니다. 아니야. 아니, 근데 얘 지금 런해도 이런 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나. 밖에 다니라고요? 경찰서 신고하거나. 아 근데 그러면 신고 당하겠네. 근데 뭐 막 그러면 뭐 처벌은 없는데. 800개 야 쉬어. 야 뭐야 뭐야. 너무 힘들어.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아, 이게 얘가 이렇게 웃긴 애가 아니었는데 너무 웃겨졌다 오늘. 웃겨졌어? 친구야 재밌다. 내 채널 이거 영상 다시 보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우가 뒤돌아봐 한번. 아니 못 떤다. 먼저 와줘요. 땀나서? 커피 좀 마셔. 땀나서? 등이 예쁜가 봐. 몸 예쁘면 까로져? 굿. 너무 지금 거의 태닝 지금 익었어. 지금. 지금 거의 태닝한. 야 200개 남았어. 어? 200개 남았다고. 다를 느낌이 없어. 우리가 시간을 심지어 좀 당겼어. 초반 페이스보다. 자. 자 이 힘을 빼. 너의 몸에 너를 맡겨. 아 맡긴 줄 알아. 이미 200개부터 맡겼지. 준비. 시작. 다리가 없다니까 느낌이. 아 너 지금 안 힘들지. 느낌이 안 나니까. 버금인데 너 집에서 이런 소리 내면서 운동이야? 여러분들 이제 무아지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무아지경? 네. 지금 제가 무아지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힘이 안 나? 지금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네, 고마워. 고마워. 토킹 고마워.
그래서 4월달 목표가 뭐냐고. 4월 없어. 목표는 지금 없어. 아, 토끼 거머인데 왜? 토끼는 거머인데 목표 없는 삶을 지향하십니까? 아, 목표 없는 거라. 그러면 네. 운동 목표도 없어 그날. 진짜 그냥 포기하지 말자. 오, 그냥 맨날 맨날 하자.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애들을 너무 많이 갈궈가지고 내가 포기하면 애들이 하이에나들이 누구를 그렇게 갈궈놨냐? 세렝게티 이렇게 만약에 뭐 밤비 뭐 노루 이런 애들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갑자기 막 막아갖고 막 다 물어뜯잖아. 그런 사람이야. 착하게 살았어야지. 아니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 이제.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되지 않게 계속 씨앗은 뿌리고 수확은 안 해. 그럼 넌 운동을 언제 쉴 거야? 뭘? 운동을 앞으로 쉴 계획이 없어? 몇 살까지 할 거다 이것도 없어? 아, 몰라. 진짜? 아, 모르겠어. 어디 아프면 안 해. 그만할게. 그래도 몸을 아끼는 친구예요. 그럼 몸 아껴야지. 저도 그렇고 아픈 거 되게 싫어하고. 아픈 거 너무 싫어. 그래서 내일 근육통은 미리 사갈게. 미안. 아, 뭐 느낌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여기로 아니 여기 아래로 느낌이 없어 지금. 내가 여기만 느낌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내일 아침에는 생각보다 괜찮네 할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되면은 그치. 아이씨. 내가 한 대여섯 시 되면은 난리 나겠지. 살아남을 수 있지. 에이 우리 우기가 설마. 근데 오늘 좀 심한 장난을 쳤기 때문에 약간 미안한 감정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프 스쿼트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네. 무슨 소리네. 맞지? 오는 거야? 너 자주 울어? 영화 보고 많이 울지. 그거 말고 다수의 사람과 또는 1대1로 있을 때 최근에 언제 울었어? 영화 말고? 그렇게는 안 울어? 몰라. 별로 안 울어? 영화는? 영화 보고, 너 그럼 최근에 언제 울었어? 영화 보는 것까지 해서. 최근에? 그 소울이라는 만화 있어. 디즈니 거? 나 못 봤어. 야. 그거 봐야지. 나 디즈니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약간 그게 약간 사후세계 어떻게 약간 그런 거랑 아 진짜?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너무 그걸 또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내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같이 볼 수 있으니까 난 좀 그런 거 믿거든. 근데 아 뭐 이상했어 그 영화가. 감정이? 너한테 남는 여운이 너무 컸어? 그치.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구현화를 이렇게 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디즈니의 무서운 놈들이 있다. 내가 디즈니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소울은 코코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딱 그 아직도 그 인상에 남는 게 근데 뭐 이건 뭐 스포가 아니니까 거기 그 주인공 한 명 있어. 남자 주인공 말고 다른 주인공 있어요. 그 영원 주인공. 걔가 이렇게 그 뭐냐 그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철 이제 그 보면은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지하철 막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바람 나오는 거 알아?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배경이 약간 뉴욕 느낌인데 거기 걔가 이렇게 들어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서 오 멋있다. 하늘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뭔가 울컥하더라고. 울림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좀 봐야 돼. 너는 하늘 자주 봐? 하늘? 하늘 맨날 보지. 나 하늘 되게 자주 봐. 스쿼트 하니까 맨날 보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비가 오는지 봐야 되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우러러 그냥 하늘. 자주 보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치. 이게 오토바이 타는 게 또 장점이야. 이게 다 느껴지니까. 900개 때. 와! 10초 시작. 뭐야, 끝? 아니야. 뭐. 100개 더 해야지. 정신 차려. 형 느낌이 없어. 난 지금 가능하지. 와, 땀. 땀이 진짜. 와. 야, 고지가 눈앞이야. 미쳤어. 아니. 야, 너 소울 얘기하다가 시간 되게 금방 갔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해줘봐. 어? 또 감명 깊었던 영화 없니? 자, 10개 천천히 가보자. 몇 시작이야? 10개? 아니야, 10개씩. 시작. 영화 또 재밌는 거 없었어? 너한테 울림을 준? 드라마는? 드라마 안 봐. 드라마 안 봐? 펜트하우스도 안 봐? 안 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지 않아도 돼. 뒤떨어져갖고. 또 영화 없냐고, 소울 같은 거. 소울은 꼭 봐야 되겠다. 너 코코 알아? 아, 코코 어떻게? 나 코코 보고 혼자 울었어. 나 코코? 그거? 나 겁나 울어. 혼자. 거기서 눈물 때 폭발하거든요. 너도 울었어?
거기서 좀 참았지. 아, 참았구나. 근데 약간 그 마마코코는 약간 조금 나한테는 조금 아니었고 그냥 나는 너무 이게 너무 슬프다고 해서 근데 나한테는 생각보다 안 슬픈 거 초반에 중반까지 근데 마지막에 그치 할머니가 갑자기 의자에 있는데 뒤에서 막 그냥 막 나 드라마를 거기서 봤어 영화관에서 봤어? 뒤에서 막 아 영화관에 했었구나 우리 PD님 원노라고 지금 너 이렇게 사람들 웃음을 줘도 돼? 죄송합니다 친구야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지 않 내가 미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정글 내가 어떡해 네? 미친 자로 해야 돼 미친 자 그럼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 만우절 이미 나는 맛이 갔어 만우절 미친 자 청계 야 좋겠다 야 이거는 재밌지 이건 시청 시간이 너무 높지 재밌어 삶이 무료해질 때쯤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한번 다시 스쿼트 청계를 해봐봐 내가? 나 하나도 안 무료해 언젠가 썸데이 뭐가 진짜 거의 나왔다 아, 어떻게 이렇게 괜찮냐 사실 나 힘들어 하체 죽겠어 죽겠어? 응 나 어떻게 했니? 너는 미안해 이미 죽은 것 같아 얘 지금 고개 막 들었다 내렸다니까 목이 힘들 것 같아 아 뭐야 95%? 95% 했어 와 축하드립니다 아파. 아, 축하드려. 여기까지 잘 따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 박수 잘 친다. 그래, 치열 업. 치열 업. 치열 업. 40 more. 난 뭐 치열아 이랬는데. 뭘 치열아. 이건 치열아 하지 말라는 줄 알았네. 파이팅이라고 해줄게. 오케이. 강가로 파이팅. 버금이들 파이팅. 근데 안 하고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이렇게 청계 하는 것만 봐도 내가 봤을 때 1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아 대신 보는 것만 하체 느낌이 없어 하체 확 왔어? 어? 갑자기 확 왔어 뭐가? 아니 하체 느낌이 없는데 형 몇 개예요? 25! 야! 왜? 방금 먹으면 하체 밖에 계신 분들 얼마나 진짜 죄송합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어 네. 이렇게 웃긴데 아니지 아이씨 다 죽겠지 조용히 시켜! 소음 방해 아,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고개 들어라 친구야 네. 호흡 뱉어라 후! 열 다섯 개? 마시고 이렇게? 후! 마시고 야! 화이팅 하자 몸이 다 왔다, 몸이 다 왔어요. 8. 야, 진짜 잘했어. 다시 막간 까로 인터뷰 가겠습니다. 스쿼트 청계한 소감 어떠신가요, 까로님? 내 채널을 했으면 지금 이거 못 바꿨겠지. 욕으로 끝냈을 것 같아. 그렇지, 불러야겠네. 야, 야. 나는 고정 좀 해주세요. 얼굴 좀 빨간 거 좀 너무 촌티나게 나오니까. 자, 약속 한번 하자. 우리 버금이들 앞에서 다음 만남은 밥. 뭐 자, 네 채널 홍보하고 구독 좋아하고 끝내. 구독은 괜찮은데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영상 많이 봐주세요. 안녕. 따로 대박. 너 잘했다 진짜.